일본 최남단에는 마게시마라는 작은 화산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2023년 1월 건설 노동자들이 이 섬에 도착하는 영상이 일본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들의 임무가 두 개의 활주로와 탄약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게시마니 船가 세츠간 시 사교인가 조리크를 하지매마시다. 일본 방위성은 활주로 완성에 4년이 걸린다고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섬에 어민들의 접근을 막고 돈으로 피해를 보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을 군사기지로 바꾸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건설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하지만 그 목적은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전투기와 항공모함은 이오 섬에서 훈련해 왔습니다. 이오 섬은 21제곱킬로밖에 안 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한 격전지로 당시 주민 1000명 정도만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68년 6월부터 미국에서 반환받아 지금은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오 섬에는 한 개의 활주로와 자위대 주둔 시설이 있습니다. 미군은 훈련장을 이오 섬보다는 일본 본토와 가까운 바다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미군은 왜 전투기 훈련장을 이곳으로 옮기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면 특히 어느 한 국가를 더 가까운 곳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게시마는 군사 장비들로 가득 찬 일본 섬 체인 중 하나이며 이 장비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온 것들입니다. 군사화된 섬들의 체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방어선이 될 수도 있고 공격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인의 중심부에 바로 대만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잡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23년을 한 세대 만에 군사적으로 가장 급변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잡지의 예측대로 낸시 페로시의 대만 방문이 기폭제가 되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어느 해보다 긴장이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섬들을 First Island Chain 혹은 제1열도선이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전략상 개념이고 전략 전개 목표선이면서 대미 방위선입니다. 덩 샤오핑의 지시로 중국 인민해방군 군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두 번째 섬 차이는 서태평양 중앙부에 있으며 미국의 제2차 전략 방어선 역할을 하는 선으로 일본의 본인 제도와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합니다. 이 열도선들은 두 초강대국 간의 고조된 긴장을 상징하는 선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왜 일어나고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This is unlike anything the US Navy has done since World War II. Tensions are rising in one of the most hotly contested regions on the planet, the South China Sea. Philippine military aircraft. I'm warning you again. Leave immediately. 그 단서는 매 4년마다 발행하는 미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2년 보고서에는 평소와는 달리 어느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I'm committed to work with China where we can advance American interests and benefit the world. China threatens our sovereignty. We will act to protect our country and we did. 이 문서에 따르면 오직 중국만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첫째 이유로 중국이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체계에 맞게 국제 시스템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통해서 글로벌 질서를 관리해 왔는데 미국을 주도로 세계의 무역 방식, 선호하는 정치 체계, 미국이 주도하는 체계에서 참여하는 국제 규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꼭 집어 이 문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가치와 다른 규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베이징의 행보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PLA의 빠른 국방비 예산 증가 속도와 군 현대화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과거 10년간 빠르게 강화되었습니다. PLA는 매 4년마다 영국 해군 전체를 배치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분쟁을 조장해왔는데 다른 나라 해역에서 어선을 괴롭히고 영토 분쟁 중인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왔으며 다른 나라 영공에서 위협비행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거로 대만과 통일을 강조합니다. 대만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급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세계 규칙과 규범을 다시 작성할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응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2022년 바로 이 국방 전략 보고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는 약 7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괌에 8천 명, 일본 본토에 약 2만 1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2만 4천 명, 우리나라에 약 2만 2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미 해군 기지가 있고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약 3천 명의 해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이 약 45만 명이니까 약 17.3%가 아시아에 배치된 셈입니다. 그동안 아시아에 배치된 막강한 미군은 지역 안보와 갈등 억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다. 미군의 아시아 주둔 명분은 동맹국가들의 안보였지만 이제는 중국 견제가 더 커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군이 중동에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군사력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현재의 군대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억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미군은 PLA에 대한 새로운 억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Integrated Deterrence, 즉 통합 억제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합 억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 봉쇄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아시아 국가들의 절대적인 협재가 필요합니다. 미 국방부도 동맹국가의 협력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전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과의 협력을 한번 볼까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도쿄는 중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손에 넣으면 일본에게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이상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본토를 시작으로 대만까지 바다 한가운데 징검다리 삼아 놓여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들에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마게시마는 일본과 미군이 함께 사용할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더 남쪽 아마미오 섬에 장거리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더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대만 해협의 분쟁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2만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입니다. 일본도 오키나와에 군사기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중공군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한 군사장비와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전자전 장비가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미야코지마 섬과 이시카키 섬에는 중국 함정과 항공기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훨씬 더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카키 섬에 600명의 병력도 배치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가장 가까운 요나구니 섬에는 통신을 방해하거나 도청에 사용되는 전자장비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 섬들을 연결한 선이 앞에서 설명한 제1열도선입니다.
일본과 미군은 이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통해 전쟁 시뮬레이션을 벌써 마쳤습니다. 군사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중국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1열도선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선박이나 잠수함의 통과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선으로 일본이 쉽게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또한 미사일로 장벽을 쌓을 수 있도록 충분한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무시할 수 없는 억지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1열도선에 배치된 병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통신과 군대 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공식적으로 대규모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이지만 미국의 협조하에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 무기 구입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군사 대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야망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일본 무기의 97%는 미국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모든 비용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이 일본의 군사 대국가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열도선을 통한 중국 봉쇄 전략은 대만 남쪽에 있는 필리핀으로 확대되는데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입니다. 이 주제는 남중국해의 지도 전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일본처럼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필리핀과 미국은 매우 민감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수십 년간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1992년까지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민은 미군을 식민 지배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필리핀은 미군 주둔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추가 경제 지원을 원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그런데 강대해진 중국이 필리핀에 더 큰 위협이 되는데 이 바다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필리핀 어선들은 매일 중국 군함들에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해군이 레이저를 필리핀 어부들의 눈에 비치는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국가이고 해군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어업권을 포기하거나 중국과 맞서 싸우거나 이전 식민지 지배자와 협력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I want to be clear. The United States defense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is ironclad. Any attack on the Filipino aircraft vessels or armed forces will invoke our mutual defense treaty. 필리핀은 2014년부터 22년 만에 미군의 재입국을 허용합니다. 양국 간의 EDAC로 불리는 새로운 방위 확대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을 계기로 이전에 주둔했던 지역에 재주둔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필리핀이 소유한 기지에 주둔하게 되지만 미군은 막사를 짓고 병사를 주둔시킬 수 있으며 기타 군사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품을 사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말 양국은 확대 합의를 통해서 미군이 다른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주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9개 지역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미군의 남중국해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미군이 새로 배치된 곳은 주로 북쪽으로 대만과 필리핀 북쪽 사이의 섬들 체인이 연결된 곳입니다. 이제 미국은 대만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필리핀과의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필리핀 어업 활동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을 막고 동시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신속히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필리핀과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라인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태평양 전역으로 대중국 방어 전략을 확대해 나갑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는 호주인데 2021년 미국과 영국, 호주가 삼각동맹을 맺고 군사협정을 체결합니다. 오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으로 미국은 태평양을 순찰할 막강한 통합 잠수함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 대가로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프랑스의 반발을 삽니다. 프랑스가 호주에 핵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호주가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의사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퍼스의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합니다. 퍼스에 배치된 잠수함에는 미국과 영국 선원도 함께 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며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보다 많은 잠수함들이 남중국해 깊은 바닷속을 다니면서 순찰할 수 있게 됩니다. 핵 잠수함이기 때문에 몇 달을 바다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항해와 탐사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는 남중국해의 관문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남중국해에 깔려있는 해적 케이블망 감시를 통해 중국의 정보 해킹과 통신망 파손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인터넷망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은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남중국해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도발에 대한 추가적인 억지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호주 북부 틴달 공군기지에 B-52 폭격기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 운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태평양은 군사적 하대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 체인을 보면은 미국이 새로 준비한 계획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 관계자가 변혁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주변 국가들을 제1도련선으로 하나로 묶어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 중심에는 바로 대만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봉쇄에 대비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기술과 데이터 안보, 그리고 금융 안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봉쇄와 더불어 기술과 데이터 안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중국의 추가적인 성장을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시진핑도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의 전략을 포위 억압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전략은 냉전 시대의 방식으로 경제, 에너지, 식량, 기술, 데이터, 금융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막는 것입니다. 2027년이 되면 미국의 큰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려면 그 전에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를 통해서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